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 기쁨이 샘솟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.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. 기쁨이 샘솟죠. 와우, 정말 이 요리 환상 요리예요. 달걀, 토마토, 환상의 궁합. 여러분, 자주 만들어 드시나요? 자주 안 만들어 드신 분은 오늘 이 요리법을 꼭 해서 만들어 보세요. 후회하지 않습니다. 제가 바로 전에 김 요리를 하면서 김 가루가 좀 묻은 데다가 그냥 했어요. 뭐 같이 묻어도 괜찮으니까 계란을 풀어서 계란 두 개 하고 이제 청양고추를 넣는데 애들이 있어서 매운 걸 못 먹으면 고추 넣지 말고 하시고요. 어른들은 고추를 넣으면 너무 좋아요. 얼큰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양파도 저렇게 잘게 다지고 다 다져서 계란 이렇게 풀어서 젓갈로 막 휘저어져가지고 소금 조금 넣고 씻어가지고 만들어서 딱 덜어놓고 따로 담아놓고 이거를 팬에다가 기름 넣고 청양고추하고 양파하고 먼저 넣고 한 잠깐 볶다가 당근을 넣고 양파 넣고 해서 볶아줍니다. 그러면 너무 맛있더라고요. 이 고추의 향, 양파 향, 아주 그냥 이게 환상이에요, 환상.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몇 번 해 먹었거든요. 근데 저렇게 이제 향이 다 나온 다음에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이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아까 계란 풀어서 만들어 놓은 거 넣고 이제 저어서 간을 아까 소금 조금은 넣었지만 만약에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불을 끄고 아주 쉽잖아요. 불을 끄고 깻잎을 썰어놓은 걸 넣고 그리고 이 올리브유를 여기서 이제 불 끈 다음에 한 20, 30초 후에 불 끈 다음에 꼭 해야 돼요. 접시에 담은 후에 해도 돼요. 근데 조금만 저 먼저 넣고 그리고 들깨 넣고 접시에 담은 후에도 저 이제 좀 한 스푼 더 넣습니다. 저렇게 해갖고 들깨를 한 스푼씩 두 스푼을 넣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우리 들깨를 자주 먹어줘야 되잖아요. 음식에다 넣어주면 가족들이 다 먹으니까. 저 들깨를 안 넣어도 환상의 맛인데 들깨를 넣어서 먹으면 더 툭답을 환상의 맛이에요.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찐 감자가 있었거든요. 이렇게 썰어 깍둑썰기로 썰어놓은 게 그런데 그거를 얹어서 먹으니까 또 이 맛이 아주 환상의 맛이더라고요. 다음에는 감자를 또 넣어갖고 또 한번 해먹으려고요.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게 한 2인분 되는데 제가 이제 접시에다 다 담았잖아요. 둘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다 먹게 되겠어요. 그래서 아유 안 돼. 아들 거 남겨놔야 돼갖고 남겨서 작은 데다가 담아서 이제 놔뒀다가 줬는데요.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. 꼭 만들어 드세요. 후회 안 합니다. 자주 해 드실 거예요. 해서 드시면 좋아요, 구독 안 누르시면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 김정옥 엘빈 건강 TV와 함께 운동도 하시고 우리 건강한 삶 우리 함께 나눠요. 행복을 만들면서 우리 함께 살아요. 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사랑합니다.